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난네맘 알아. 많이 힘들었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남들 신경 쓰지 마. 울고 싶을 땐 울어버려. 넌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 이제 꽃길만 걷자. 제발 태어났으면 행복해 보자. 작든 크든 간에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다시금 잡아 봅니다. 아파 본 사람은 더큰 아픔에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넌 절대 불행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아. 제가 제게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지쳐있을 때, 잠시 하던 일에서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여행을 가면서 현실과 잠시 분리하는 것도 좋고, 연애를 하면서 이성과 함께 의지하는 것도 좋고, 취미를 찾아서 친구와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고, 떠오르는 뭐든 다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당신 예상보다 훨씬 더잘 풀립니다. 당신은 잘될 것이며, 잘할 것이며, 잘 해낼 것입니다. 모든 긍정은 당신을 위한 말이에요. 당신은 충분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나며,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우리는 늘 많은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 살아있다는 것그 자체가 놀라운 가능성이다. 남의 상처를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그리고 나의 상처를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도 말 것.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둘러싼 수만 개의 상처에 더욱 유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나도 그렇듯 누군가도 그럴 거라는 단순한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 모든 잔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나는 좀더 멋진 여자가 되었을 텐데. 사람들은 가치보다 가격에 더 주목한다. 하지만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너도 싫은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너는 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약속한 시간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꿈을 거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불러도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망설이고 꿈을 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좋은 하루든 나쁜 하루든 겪어 된다는 것에 의미를 두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매일 잘되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나에게 필요한 마음 주문. 나는 그대로 참 좋다. 또 잊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절대 원래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라 생각과 마음이 변하기 마련이다. 절대 그런 사람이란 것 없고 원래 그런 사람이란 것 없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 곰팡이가 있어서 어둡고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어둡고 지저분해서 곰팡이가 생긴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죠. 간단해요. 마음밭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돼요. 내 삶이 그리 평단하진 않았지만 그게 내 운명의 끝은 아니야. 중요한 건 앞으로의 너야.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살아온 시간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일부에 불과하니까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일부에 불과하니까 넌 아직 사람을 미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다. 넌 아직 세상이 싫어질 만큼 많은 곳을 가본 게 아니다. 넌 아직 삶의 절망을 느낄 만큼 많이 산 게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세상에서 나오면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 부디 믿어주길 바란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훨씬 더 아름다우며 그 태양과 바다처럼 널 따뜻하게 맞아줄 거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꼭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빨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책들이,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성공할 수 있다고, 뒤처지지 말라고,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또 도전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해내라기에 그게 정답인 줄 알았다. 이제야 되돌아본다. 주저앉아 힘들어하는 나를 본다. 쉬어도 괜찮아.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아. 한눈 팔아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런 것들도 괜찮은 거야. 죽기 전에 이런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다. 너도 싫은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항상 너는 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불안하면서 근사해 보이게 사느니 그냥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저를 좋아하게 만들 만큼 전 대인배가 아니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도 안 좋아하면 그만이니까. 잘한다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것을 찾고 너만의 그것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돼. 회사도 저도 전부 다 설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참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허무해질 때는 재빨리 다음 스텝을 생각해요. 저도 그게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라서 그렇게 해왔어요. 뭐든 잘하려고 애쓰는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현명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다가 정작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일도 있는 거다. 그런 관계도 있는 거다. 그런 마음도 있는 거다. 상처받는 게 무서운가 보다.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 죽을 만큼 무섭나 봐. 나는 그래서 애초에 들뜨고 기대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 중인가 보다. 그 노력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라서 하루 온종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나 보다. 무시하지 않을게. 모른 척 해버리지 않을게. 아직 전부 다 인정하고 드러낼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일기장에서라도 가끔씩 너를 풀어주고 들여다볼게. 너도 나를 칭찬해줘. 오늘은 그만.
당신이 하고 싶은 꿈에 가난한이라는 말을 붙여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싶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가난한이라는 말을 붙여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게 바로 당신의 꿈이라는 얘기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힘이 들 땐 자신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 고생했네. 힘들었지. 라고.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칭찬의 한마디를 보내보세요. 소소한 한마디가 그 어떤 힘보다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에 항상 흔들린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바른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넌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심히 잘 될 거야. 진짜 잘 될 거야. 아니, 이런 말로는 한참 부족해. 넌 말이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너보다 더 잘 풀리는 인생을 산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다시 한번 말해줄게. 내가 꾸는 꿈은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바라는 소원도 모두 이루어질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잘 될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도 모두 잘 될 거야. 넌 복 받았어. 그래서 나온 말이지. 잘 돼. 무조건 잘 돼.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를 거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잘 됩니다. 언제나 화이팅!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당신이 걸어온 길이잖아요. 노인이라고 놀리지 말아요. 당신이 걸어갈 길이잖아요. 지구 나이는 46억 살, 인류는 7천만 년의 수명 동안 지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인류는 먼지처럼 사라진다. 100년의 수명 동안 역사는 나를 기록하지 않지만 나 혼자를 위해 행복하자.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류, 힘들 때 참는 사람은 2류, 힘들 때 우는 사람은 1류. 근데 사람은 1류가 되기도 해야 하며 때론 3류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가끔은 감정에 충실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하고 있어. 괜찮아. 난 네 맘 알아. 많이 힘들었지?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남들 신경 쓰지 마. 울고 싶을 땐 울어버려. 넌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아. 이제 꽃길만 걷자. 제발 태어났으면 행복해보자. 작든 크든 간에 가끔 저한테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풀어요. 아파 본 사람은 더 큰 아픔에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넌 절대 불행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아. 제가 제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